안녕하십니까. 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토요일 오전, 네, 오전 시황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위기 시절 략 공덕을 쌓고, 저축을 하고 실물금을 모으고, 기술적 공부를 하고 건강을 챙깁니다. 한부모가정 아이돌 후원 캠페인 주민센터 문의하시면 되고요 현재 1,166분 실천하고 있습니다. 다른 쪽에 후원이나 봉사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 영상 댓글에 올려주시고, 처음 오신 분들은 재생 목록 처음 방문가서 공부하시고, 공부는 캔들부터 마스터하십니다. 연습 없는 시장 진입은 죽음뿐이고요. 매수 매도에 대한 자기만의 기준이 필요합니다. 쉴 때와 할 때를 구분하고 주사를 믿고 자기 자신을 확신하고 공덕을 쌓자. 어제는 큰 변화 없이 그냥 평범한 장이었습니다. 하나씩 보시겠습니다. 자, 다음 금융뉴스에 국제경제 보시면 혼조세 마감. 음. 자, 서머스 경고. 네. 25bp 이상. 네. 자, 메타가 또가원한대죠 지금 대기업들은 가원하느라고 정신없고요. 네. 잘좀 보시고. 아직 고용 쪽에서 안 풀어졌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이 긴장하셔야 됩니다. 자, 월가를 짓으로는 50bp 인상 공포. 그죠잘 네. 보시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 버핏 지표, 버블 지수, 상당히 과대평가되어 있구요. 자, 얘는 작년 9월부터 계속해서 박스권 말씀을 드리고 있고, 시가총액 및 GDP 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반드시 들어와야 미국 경제가 살아난다. 이번에 안 들어오면 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자, 시가총액 비율도 보시면요. 네. 지금 현재, 여기가 2, 215 고점이었구요. 쌍봉 치고 내려오는 상황이었죠. 내려오다 반등 주고 <laughs> 바닥 잡고 지금 박스권 보이시죠? 자, 그러면 박스권 상단을 돌파할 것이냐? 그 상단에 대한 얘기도 말씀을 드렸고 여기 바닥을 붕괴시킬 것이냐? 지금 그길류에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제 저녁 시황에서도 이제 3월 말고 4월 달 급락이 나오는 어, 캔들 분석을 해드렸는데, 잘 판단하시고요. 그러면, 네, 이제 큰 기간을 봤을 때, 고점 대비 반토막. 고점 대비 반토막. 그러면 215의 반은 얼마죠? 네. 100입니다. 100. 음, 그러면 100은 언제냐? 2013년경 주가입니다. 거기까지 보셔도 크게 무리가 없다. 자, 그러면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자, 2월달, 3월달까지 좀 보고요. 140으로 내려가는지, 지금 계속해서 150대 머물고 있죠. 박스권. 아, 지금 시장에서도 지금 엄청나게 지겨워하고 있고, 심지어는 이제 이게 상승이냐, 하락이냐, 그런 논쟁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네, 추세대로 갈 뿐이다. 현재는 행보 추세다. 자, 그 다음에 공포 탐욕 지수 단기 차트. 음. 그러면 현재 탐욕 구간에 있고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자, short, long, short, long, short, long. 현재는 short 구간이다. 그러면 예, 앞으로 이걸 내려오기를 바라야 되겠죠. 그러면 자 연습을 해 보시고 실제로 가는지 안 가는지. 그래서 반드시에는 예, 극도의 공포 구간을 갈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문제로 극도의 공포 구간에 갈때이 저점을 이탈하는지. 예, 그게 가장 중요하고, 지금, 네, N자 파동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마무리가 되고, 주식 시장 크러쉬 할 가능성이 높다. 이유는 연준의 금리 인상이다. 자, 주가 강세도 지금, 자, 이제, 어, 고점에서 횡보하고 있고요. 주가 폭은 많이 내려왔고, 푸콜 옵션 지금, 네, 저점 찍고 올라가는 중에 있고, 그 다음에 시장 변동성은 계속해서 중립. 네, 안전한 피난처 수요 좀 다시 내려오고 있죠. 네, 그다음에 정크 본드 들음. 그래서 앞으로 상황은 네. 아래로 아래로 내려갈 상황이 아주 완벽하게 예,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런 상황을 인지하시고 잘 판단하시고요. 네, 원달러 환율 장내보다 지금 끝난 거 보니까 네. 4원. 4원 정도 내려 내려와 있는 상태고 자, 이번 주까지 합쳐서 트리 화이트 솔저. 자, 상승 추세로의 전환이 확실시 되고 있다. 제가 말씀을 드린 1358원 돌파가 되면 자, 1400원대 갈 것이고요. 자, 혹자는 이걸 얘기를 합니다. 외바닥? 예, 네, 좋습니다. 올라오는 경우 드물지만, 네, 이렇게 갈 가능성도 높죠. 앞으로 올 상반기 잘 보시고요. 지금 내려오는 각도를 보시면 자, 각도론에 의해서 자, 그대로 돌려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이 각도 잘 보세요. 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지표인 RSI 49.6. 다음 주, 그 다음 주 상황 보시고요. 이게 50 넘어가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상승으로 전환이라고 보시고 올라갈 때 옆에 저항들을 어떻게 극복하는지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음. 그래서 원달러 환율 상당히 주의 깊게 봐야 된다. 자, 환율 시장은 주식 시장보다 몇 배가 더 커요. 네. 주식 시장은 진짜 작은 시장이고요. 이환 시장을 잘 보셔야 된다. 어마무지하다. 그러면 환율이 오르면 외국인들 환차선에 대한 리스크가 있습니다. 환차선 리스크를 감내하면서까지 우리나라 주식은 안살 것이다. 지금 단기적으로 채권을 많이 팔고 있습니다. 잘 판단하시고요. 자, 달러 인덱스, 네, 살짝 지금 늘리고 있는 상황이고, 얘도 갈 길을 갈 것이다. 왜? 네, 그동안의 하락에 대한 되돌림 정확하게 끝났고, 지금 다시 상승으로 전환이 되어 있습니다. 잘 판단하시고요. 자, 유로 마찬가지죠. 살짝 내려오는 게 주춤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의 이 하락, 네, 이 요거는 고점을 찍었기 때문에, 쇼링 스타, 그 다음에 패턴이 변하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내려올 것이고, 만약에 61.8% 부근 1.01을 붕괴하는 시나리오가 나온다면 저점까지 붕괴되는 결국엔 2000년에 이 상황을 재현을 하고요. 현재 파동상으로도 하나, 둘, 셋, 자, 하나, 둘, 자, 이세개 진행될 공산이 크죠. 그럼 유럽발 금융재정 위기 올 수도 있다. 물가가 너무 높아요. 부채가 너무 많아요. 이런 상황들을 잘 챙겨보시고요. 자, 유가 다시 내려와서 76달러, 자, 7 0달러 80달러 왔다 갔다 지금 잘 하고 있죠. 앞으로 물가에 대한 여러분들이 신경이 좀 필요하다. 왜? 지금까지는 물가지수 CPI가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예? 네?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CPI. 옆으로 횡보하잖아요. 그러면 연준이 그동안에 했던 정책은 CR도 안 막히는 거죠. 그러면 금리를 강력하게 올릴 수도 있, 있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은 잘 챙겨보시고 잘 보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비트코인이죠. 비트코인도 큰, 네,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이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제가 이거를 보는 목적은 딱한 가지다. 유동성 확대와 유동성 축소인데 지금 깔짝거리고 있지만 앞으로 얘는 예, 여기 팬데믹 저점까지 4,000달러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연준에서 지금 계속해서 금리 인상과 긴축이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잘 판단하시고 지금 선물 상황인데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선물 상황. 네 상당히 약세를 보이고 있고 지금 다우지수만 지금 껄떡거리고 있는데 잘 보시고요. 자 이렇게 되면 나중에 크러쉬가 나왔을 때 엄마 무지하게 내려갈 것이다. 지금은 네 현재 경제 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반영을 안한 거예요. 금리 인상분도 반영을 안 했고, 그래서 지금 시장이 살짝 맛이 가서 미쳐 돌아가는데, 거기에 부안 내동 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국채 10년물입니다. 자, 제가 말씀 드린 대로 3.9. 일단 걸렸는데, 네, 앞으로 3일에서 5일 정도 지켜보시고, 좀더 올라갈지 여부. 그래서 제가 국채 투자 말씀을 드렸죠. 네, 연습하시라고. 고점에 왔으면 좀 담아보고, 실제로 반응이 어떻게 되는지. 자, 돌파하면, 네, 자르고, 이런 연습들을 많이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TLT. 마찬가지죠. 자, 상승, 조정, 상승, 조정으로 들어가고 있고, 지금 이런 상황이고요. IEF. 자, 요거는 10년 이하짜리. 그래서 똑같죠. 네. 그 다음에 TMF. 요건 3배짜리인데, 자, 요거는 나름 그 손절매라든가, 아, 진입과 청, 청산이 원만하신 분들은, 하셔도 되는데, 어, 소위 말해서 나는 캔들도 뭔지도 모르고 잘 모르겠다. 말만 듣고 하는 사람이다. 연습을. 그러면 이런 거는 세배짜리는 추천을 안 합니다. 아무튼 열심히 열심히 좀 해보시고요. 자, 정책금리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4.8%. 자, 그 다음에 2년물 4.61. 상당히, 2년물 같은 경우는 고점까지 와있죠. 네. 자, 더 갈지 여부는 잘 보시고요. 그래서 지금 정책금리 3개월 물과 2년 물은, 네, 요것도 역전이 된 상태다. 보통 요 정도면 연준이 뭘 하냐, 네, 금리 동결이나 인날를 하는데 지금 못하고 있죠. 왜 못하죠? 네, 물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누가 한 짓이죠? 예 네, 스스로 똥을 싼 거예요. 네, 그똥 치우느라고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죠. 5년 물, 네, 얘도 요렇고요. 자, 그다음에 30년물 3.8. 확실히 많이 안 올라가죠, 얘가. 자, 무슨 얘기냐? 자, 여러분들이 잘 구분하실 게 장기물하고 네. 자, 장기물 특히 30년물은요. 진짜 먼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 네, 이게 네. 리세션 반영 살짝 팔고 리세션 반영. 네, 이런 게 아주 심합니다. 장기물은. 그래서, 요, 투자할 때, 요런, 그,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잘 보셔야 돼요. 근데, 단기물은 어때요? 아까 보시는 거? 이념을 보실까요? 여기까지 올라왔죠? 에 예, 이렇습니다. 예, 접근하는 방법이 틀려요. 잘 보시고요. 그래서, 자, 저는, 어, 좀, 오랫동안 묵혀두실 분들은, 장기 쪽에, 예, 상당히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여기서 더 올라가더라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예. 이쪽에 투자하는 사람들은요, 여기까지 오면 다 쏘러 담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잘 보시고. 자, 그러면 10년물과 자, 2년물의 금리차. 자, 쌍바닥이죠. 자, 10년물에 3개월물의 금리차. 서서히 올라가고 있죠. 이 조짐을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지금 큰일 나는 조짐이거든요. 그 다음에 30년물과 5년물. 다시 올라가고 있죠. 월봉을 보시면, 네, 이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 역전 이후에 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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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1980년대부터 그세 번의 경험 이번에도 당연히 폭등을 하죠. 정상화 과정이 일어날 겁니다. 정상화 과정이 일어나면 증시는 폭락을 해 왔습니다. 그 상황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시고 앞으로 네.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르면서 폭등, 폭락. 오르면서 폭락, 마찬가지 얘도 오르게 되면 폭락이다. 조만간 1년에서 1년 반 사이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요. 마찬가지 10년 물과 2년 물도 똑같은 상황이다. 그죠? 보이시죠? 네. 그 다음에 예, 특이한 게 여기에 예, 10년과 정책금리, 3개월 물의 요 모습이죠. 자, 왜이 모습이 중요하냐,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예, 얘는, 네, 요 인버전 기간이 되게 짧아요. 여기, 6개월에서 10개월밖에 안 돼요. 제가 여기다 적어 놨는데, 보시면, 음, 보이시죠? 6개월에서 10개월. 그러면, 지금, 하나, 둘, 셋, 넷, 4개월이니까, 앞으로 6개월 후에는 얘가 올라온다는 얘기죠. 자, 무슨 얘기냐면, 연준에 6개월 후에 정책 변화가 생긴다는 얘기죠. 동결을 하든, 이거, 금리, 금리를 동결을 하든, 아니면 금리를 내리든, 내리면 얘 올라가게 돼 있어요. 왜? 자 10년하고 그 다음에 3개월 물이니까 이걸 뺀 거잖아요. 그럼 얘가 내려오니까 얘는 천천히 내려오고 얘는 빨리 내려오고 그러면 플러스가 되죠. 그러면 올라갈 수밖에 없다. 결국엔 증시 폭삭한다. 예, 이거 대기하고 있습니다. 대기 타셔야 돼요. 여러분들 진짜로. 예, 그래서 조만간 이게 위로 튀어오를 때 그때 보셔도 돼요. 그때. 그래서, 상황 예의 주시하시고, 잘 보시고, 자, 하일드 이 정크본드는 안 내려오고 있어요, 어제. 0.32%. 네. 그냥, 그냥, 다시 이제 계속 이제 갈길 가고 있습니다, 위로. 그래서, 이때 금리가 올라가면서, 금리가 폭등하면서, 한계 기업들의, 뭐죠? 어, 부도 사태. 예, 네.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시장을 잘 보시고요. 자, NDQ SPX, NDQ DJI, n d q r t 이 모습을 잘 기억하십시오. 지금 이게 남아 있는 겁니다. 마지막 파이널. 예. 이거는 어떻게 손쓸 틈도 없다. 미리미리 대비하자. 이거는 유일하게 저만 공개하는 거예요. 네. 그만큼 대비를 철저히 하시고 예. 그래서 DJI 2 0 0 0년 버블 때도 똑같았어요. 근데 팬데 저기 나 아, 리먼 사태 때 그런 거 있었어요? 없었어요, 버블이. 왜? 리먼 사태 때는 부동산만 버블이었어요. 근데 이건 지금 천재 주식시장 버블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식시장 버블 똑같잖아요. 음. 잘 판단하십시오, 여러분들. 마지막 파이널이 남았다. 예, 저는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왜? 한번 디 레버리징이 돼야 돼요. 부채 청산이 돼야지만 정상적인 네, 경제가 돌아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자, IPO 보겠습니다. 자, 쌍봉 때리고 갭으로 떨어졌습니다. 3% 빠졌고요. 자, 그러면 단기 고점 형성이 된 겁니다. 여기 저점으로부터 고점 내려오고 있고, 자, 본격적인 하락으로 접어들 것이고요. 자, 문제는 뭐냐? 이 버블이 어마무시했는데 금리 인상 싸인이 나온 이후로 폭락. 6개월 만에. 그 다음에 반등은 찔끔찔끔 올라왔지만 결국엔 여기 20달러 팬데믹 저점을 붕괴할 것이다. 결국엔 버블을 마무리하고, 자, 그 상황이 곧 도래할 것이다. 보여줬죠? 네. 자, 주봉에서 쇼링 스타. 예. 네. 자, 이런 상황이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고 계셔도 앞으로 폭락에 대해서 크게 네,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 왜? 데뷔하고 있으니까. 근데 데뷔 안 하고 와서 저한테 메롱거리거나 네, 욕을 하거나 비난을 하는 인간들은 절대로 이런 걸 모르죠. 이 그림을 안 보니까. 이 그림을 보게 되면 함부로 진입을 안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연준의 유동성 확대와 유동성 축소가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런 사실, 팩트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DR 호튼. 자, 2월 2일 고점을 찍고 결국엔 이 고점을 못 넘은 상태에서 지금 갭으로 떨어지면서 2.85%. 폭락하고 있죠. 거래량 터졌습니다. 자 고점에서 누군가는 팔았다. 유동성이 워낙 많기 때문에 반등이 무지하게 세게 들어왔고, 그죠? 그래서 거의 그래서 헤드앤숄더 패턴이에요. 장기간으로 자 이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얘는 네 이때 버블을 만들었어요. 주택. 자 2005년 8월이 고점입니다. 그리고 나서 네. 언제 네, 2000 네. 8년 11월 저점 무려 3년 동안 빠집니다. 네, 90%가 빠졌거든요. 이게 부동산 버블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아까 닷컴 버블하고는 차원이 틀리다. 그데 이번에 또 만들었어. 연준이. 이렇게 주택 버블, 부동산, 아까 보셨던 자, 주식 버블, 자, 그다음에 주택 버블, 코인 버블, 채권 버블, 네, 온 버블이야. 어, 그래서 풍선이 빵빵빵 터지게 생겼어 지금 네 골로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시장을 나이브하게 보면 네 골로 갑니다. ,이. 왜 주택, 코인, 주식, 채권 모든 버블이 범하고 터진다 이거죠. 이거 터지게 되면 네 완전히 안드로메다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잘 보셔요. 자 여기 보세요. 예, 예 고점에서 엄청난 패턴을 만들었죠. 쇼링 스타. 그러면 결국엔 뭐냐? 얘도 3년 동안 이제 빠지는 흐름으로 가고 얼마? 네, 몇 달러까지? 10 달러까지 보시면 돼요. 몇 달러에 지금이 네, 9분의 1 토막이 나야 됩니다. 이때 그랬어요. 네, 레이먼 사태 때. 지금 그래서 총체적인 버블 붕괴 상황에 있는데 이걸 제대로 안 보고. 어, 이렇게 주식시장, 깔짝거리는 것만 봐갖고는, 야, 이거 갈 거야, 이제. 삼각수렴을 해갖고 돌파하면, 이 고점도 넘고, 이제, 달나라갈 거야. 어, 빨리빨리 사세요, 샀어요. 어, 너나 많이 사. 지금, 제시해드렸던 모든 지표들을 잘 분석을 하면, 조만간 터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예, 러셀 2천, 네. 그냥 0.28%. 못 올라가고 있죠. 고점을 못 넘어요, 반등 고점을. 10거래일 동안 문제가 심각한 거죠. 응. 음. 잘 보시고 자, 그다음에 변동성 지수 나스닥 100. 예, 얘는 제가 말씀을 드렸던 대로 작년 4월부터 이 저점을 이탈을안 해요. 종가상으로. 자, 위로 튀게 되면 45, 40. 그다음에 잘못하면 네, 완전히 투더문. 네, 간다. 골로 잘 판단하시고 자, 큐큐큐. 자, 개업으로 떨어졌고요. 도지캔들 떴습니다. 0.7% 잘 판단하시고요. 자, 거래량 많이는 안 들어오고 있어요. 야, 결국엔 무슨 얘기냐. 반등 고점을 못 넣는다는 얘기는, 네, 이게 이쪽에 저항으로 계속 작동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떤 상황이 되는 거냐. 자, 보시면, 예. 자,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린 이 파동이 하나가 완성이 됐고, 지금 이 파동이 완성이 된것 같습니다. b 파그래서 A파, B파, 그러면 이제 내려오게 되면 정확한 포인트는 뭐냐? 자, 이거죠. 자, 혹자는 여기서 이게 박스권으로 자, 이렇게 가다가 더 갔다가 내려올 시나리오를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말하는 시나리오는 자, 이렇게 왔다가 내려오는 시나리오. 요겁니다. 자, 왜 그러냐? 그 이유를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총 자, 이런 파동이죠. 자, 하나, A, B, C D, E 그래서 자 리딩 달고나 패턴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저점을 찍고 리딩 다이아곤을 패턴으로 작동이 됐고요. 겹쳐도 상관이 없습니다. 3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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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파. 예. 네. 그래서 리딩 g 네. 선도세 경이라고 그래서 네. 3 3 3 3, 3 삼네 그리고 나서 여기 만선에서 저점을 찍고 네 그리고 나서 지금 파동이 전개가 이렇게 됐어요 저는 여기서 내려올 줄 알았는데 하나 둘셋 A B C 파동 그래서 전체 파동 A 요 파동 B 마무리 자 이런 패턴 네 이걸로 갈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 파동은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백인 백색이에요. 백 명이 보면요, 다 틀려요. <laughs> 그래서 후행성이라, 예,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예상 경로, 아까 다른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이런 경로, 아니면 제가 얘기하는 이런 경로, 예, 다 합리적으로 맞는 경로다. 그러면 앞으로 상황을 지켜보자. 그래서 너무 파동에 맹신하지 마시고, 저는 파동 말고 피보나치입니다. 물론 피보나치의 근거로 해서 파동이 형립이 되지만 피보나치를 되게 중요시 해요. 왜? 그래서 고점, 저점, 되돌림, 여기 38%입니다. 이해하셨죠? 예, 그리고 나서 지금 내려오고 있으니까 앞으로 상황 잘 보시고 제가 어제 설명을 드렸던 게 바로 이겁니다. 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음. 자, 그래서 얘는 예상이. 자, 20년 상승에 대한 되돌림 6,800 하나 와, 고점 대비 반8,300 하나 와, 그 다음에 엄청난 크러쉬가 나오는 4,300. 자, 요런 게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고점에서 저점 찍고, 자, 저점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저점을 붕괴하는 시나리오. 그 다음에 여기서도, 자, 여기가 저점이었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예, 종가가 내려오는 저점보다 예, 붕괴 시나리오.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자, 여기가 저점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고 자, 다섯, 여섯 이게 여섯, 그다음에 일곱. 네, 여기 붕괴 시나리오. 그러면 3월, 4월이 되겠죠. 예. 그래서 어디를 확실하게 작살 내는 요거 요 저점, 요기, 음. 이게 얼마냐? 만입니다, 만. 만, 완선. 네, 그래서 이런 시나리오가 나오는지 한번, 어, 이거는 미래 일이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죠. 네, 아무도 모릅니다. 이렇게해서 올라갈 수도 있고요. 예, 네, 횡보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앞선 경험된 시나리오에 의하면 요거 나올 수도 있다. 네, 확률이 3분의 1이네요. 네, 잘 판단하시고요. 그런데 딱 보니까 RSI가 오이 48이네, 상승 전환이 안 되고 있네, 내려올 확률이 높죠. 만약에 3월 달에 미 연준에서 갑자기 0.5 올려버렸어, 빅스텝 해버렸어, 그러면, 예, 네, 나스닥 안드로메다 가는 겁니다. 아, 땅골파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캔들 패턴, 쇼링 스타, 네, 잘 보시고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이 부분, 네, 이음봉이 되게 의미가 있고, 은봉에 예, 종가 상황이 중요한데 지금 여기를 못 넘어, 맞죠? 한 번, 두 번, 세 번, 네번 올라갔다 밀리고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여덟 번, 아홉 번, 열 번, 네이이 이 팩트를 정확하게 인식하셔야 돼요. 그만큼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음, 그냥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이 상황을 인식을 하고 있는 것과 그래서 지금 바닥 찍었다. 올라간다. 이 주식 사세요. 네, 그거는 각자 알아서. 자유. 그렇지만 제 판단은. 네, 이거 잘못해서 이렇게 되면요. 네, 골로 가는 겁니다. 여기서 주식 산 사람들 다 망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경제 상황 돌아가는 거 보면 다 망하게 생겼죠. 예, 최근들 말씀을 드리는 호프. 하우징, 아까 예, dr호튼 보셨죠? 자, ism. 예, 지금 제조업 다 부러지고 있죠. 프라핏 자, 요것도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릴게요. 이익 지금 완전히 폭삭하고 있죠. 고형은 탄탄한 것 같지만, 예, 속빈 강정이다. 예, 조만간 다 무너질 거예요, 이것들. 그러면 완전히 바닥을 칠 때, 얘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예, 흉 하고, 예, 땅굴 파고 있을 것이다. 잘 판단하십시오. 네. 자, 반도체 지수. 자, 쌍봉 치고, 어제 갭으로 떨어졌고, 1.56%. 네. 거래량 일, 일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자, 버티고 있는데, 문제는 고점, 저점 되돌림 50%라는 거 거예요. 50%. 예. 그래서 얘도 파동이 자, 이겁니다. A파, B파. 상당히 다이나믹하죠? 예, 엄청납니다. 이거, 얘네들. 예. 잘 보셔야 돼요. 음. 그래야, 그런 다음에 자, 이게 남은 거죠? 그러면 이게 나왔다, 이렇다가 올라가느냐? 아니면 <laughs> 똑같아요. 이렇게 올라왔다, 내려왔다가 폭삭 하느냐. 그런데 A파, B파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 둘, 이 과정, 이 경로를 거칠 것이고요. 자, 그러면, 네, 이 경로를 거치면서 어떻게 되느냐. 네, 폭삭이죠폭삭 폭샥. 예. 네,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지금 어디를 지금 대자뷰하는 거죠? 예, 네, 2000년 딱한 번, 84%. 그러면 얘가 84%면 얼마예요? 네, 거의 700, 600선까지 가는 거죠. 이게, 예, 현재 제가 보고 있는 예, 시나리오다. 쇼링스타 그래서 하나 둘 지금 내려올 채비를 하고 있다. 자, S&P 500도 어제 갭으로 떨어지면서 고점이에는 낮아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 저점도 살짝 낮아지는. 예, 상당히 안 좋은 패턴으로 전개가 되고 있다. 지금 얘들도 버티고 있지만 잘 보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상황 A 주시하시고, 자, 다우 버티는 거죠. 네,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네, 헬렐레 하고 있습니다. 다우지수, 네, 이렇죠. 그래서 얘는, 네, 30개 종목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크게 참고할 만한 건 아닌데, 그래서 얘는 120년의 상승에 대한 마무리, 네, 진행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이만성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이버전스, 확실하게 거대 다이버전스, 이거, 진행되는 거 보시면서, 얼마나 느려올지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 시장은 좀 나이브하게 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네, 어, 선물과 옵션 시장에서의 어떤 미국, 네, 상당히 지금 심각한 걸로 지금 보고가 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어, 앞으로의 모습들은 여러분들은 잘 보시고, 특히 나스닥, 예, 네, 나스닥을 잘 관찰하시면서 시장에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려 10개월 동안 박스권이라는 거 머릿속에 넣어 두시고, 여기서 이 저점, 물론 올라갈 수도 있지만, 네, 여지는 조금 있지만, 예, 밑에 붕괴 시나리오를 더 염두에 두시고, 시장을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부하시고요. 투자는 각자 알아서 책임지고, 제 영상은 참고만. 좋아요, 구독, 구독, 알람, 광고 시청 꼭좀 부탁드리고요.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십시오.